나는 당신 안에 뭐가 있는 것 같거든. 나는 당신 안에 뭐가 있는 것 같거든. 있거나. 자, 그럼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.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유부남인가? 더 나가서는? 언니 술집 아가씨예요? 언니 술집 아가씨예요? 술집 아가씨냐고요? 아니잖아요. 돈 때문에 신도 안 돼도 함부로 내굴렸던 제자의 몸이 내 몸이었는데 할아버지를 내 몸이라고 하니까 내 몸에 뭐가 불통이 튈까 봐 겁나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몇 살, 언니? 89년생? 생일이 언젠데? 설마 나한테 거짓말하려고 점수 잡을 때 거짓말하려고 온 건 아니겠지? 어느 정도 계산해서는 오픈이 돼야 내가 얘기해줄 건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언니 혹시 나 같은 제자야? 무당이야? 무당이야? 제자야? 못불린 뭐가 터지지 않아서 뭐가 답답한 사연은 좀 있는 것 같고 뭐가 좀 불길해도 약간 불길한? 무당이긴 무당이야. 왜냐면 아까 언니 딱 들어올 때 선녀님도 내가 받고 동자 AC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무당은 같은데 뭔가 지금 골치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 같아. 상황 자체가. 솔직히 언니 입으로 뭐 얘기를 해봐.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그 상황은 본인이 만든 거 아닌가?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환경이 어찌 하다 보니 할아버지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니라 그 상황까지 여기까지 오기에 이르기까지는 네가 했다 이렇게 나와 답이 맞나? 이해가 안 돼?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자, 예를 들어서 안 보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불치의 병이 걸렸거나 할아버지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 온 게 안 들리거나 그 다음에 뭐 점사가 안 나서 답답하거나 아니면 무당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? 이 할아버지의 번적을 내놓고 딴짓을 하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래 내가 본인한테 질문권을 선택권을 줬잖아. 그걸 몰라? 그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다고. 이해를 못했어? 아직도? 이해가 안 가? 손님 없는 거? 그럼 본인은 직업적으로 무당이 됐네? 돈을 벌기 위해서 무당이 됐네? 손님을 가지고 첫 번째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지 먹고는 살아야지 맞죠? 틀린 말은 아니야. 내 신령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과 자세는 본인이 되어 있는가?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나는 신령님이 아니면 죽어. 쉽게 말하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아. 본인 입장이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봤나? 내 양심을 걸고 나는 당신한테 뭐가 있는 것 같거든. 나는 당신한테 뭐가 있는 것 같거든. 내가 점을 칠 때 같은 무당이지만 난 할 얘기는 해야 되겠어. 어차피 찾아온 거니까. 근데 애인이 있거나 뭐 부모를 잘 만났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할아버지 일이 뒷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나는 솔직히.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앉아서 당신이 개심죄에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라고. 카페 무슨 돈으로 했지 근데? 약간 갑자기 궁금하다 나? 남자친구? 그래 먹고 살만하네. 할아버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잘 나가고 싶다? 근데 난 뭐든지 이렇게 본인이 앞뒤가 안 맞지? 기도는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자신은 있어요? 기도. 카페 내려가서 카페에서 이제 카페 주고 전화번호
과연 내가 그 말을 받아줘야 되나? 주말에는 뭐해요? 뭐 하세요? 주말에. 애인 만나줘야 되고. 핑계는 아주 장렬한데. 자, 그럼 나 하나만 질문을 할게. 그럼 아까 그 만나고 있다는 나를 먹고 살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그 남자. 그 남자를 정리할 수 있어요? 정리할 수 있어요? 자, 그럼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. 그분 어떻게 알았어요? 말해봐요.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 언니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나? 몇 살이에요? 그 사람? 조금이 기준이 몇 살인데? 조금 기준이 몇 살인데? 몇년 차이지? 아저씨 아닌가? 내가 봤을 땐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? 할아버지 뻘인가? 아저씨인가? 유부남인가? 더 나가서는? 유부남인가? 뭐 이건 사랑도 아니고, 응? 언니 계획적으로 돈 때문에. 언니 술집 아가씨예요? 언니 술집 아가씨예요? 술집 아가씨냐고요? 아니잖아요. 그 나이 많은 사람을 내 취향도 아니고, 내 스타일도 아니고, 내가 원하는 이미지도 아니고, 돈 때문에 언니가 내 신도를 낚시질한 것밖에 도대? 그러면서 꽃뱀이지. 술집 아가씨, 언니 술집 아가씨야? 그리고 언니, 어? 나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, 어? 솔직하게. 언니 옷차림 그거 일어나 볼래? 언니 그 옷차림이 뭔데? 그 스타킹 그게 뭔데? 나는 제자가 그렇게 입고 다니고 난 처음 봤어. 진짜로 깜짝 놀랐어. 깜놀이야. 손톱도 너무, 그러니까 네일을 한 거는 한 건데 엄청 길어가지고 나는 무슨 일본 모델 선이었는 줄 알았어. 난 진짜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.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거 같은 제자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가? 이게? 지금? 상황이? 언니 법당 그람도 들었어? 안 들었어? 어? 언니가 이렇게 부정한 짓이랑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당 안위까지는 아니겠지만 난 이런 것도 언니가 그런 데서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나는 기분이 참 나쁘네. 법당에 불렀어? 안 불렀어? 안 불렀어요? 날 쳐다보기는 왜 이렇게 척 떨어지게 쳐다보지? 대답을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전곡을 찔러서 그런가?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. 난 지금 쪽팔려. 짜증이 나고. 제자를 그만둬요. 지금은 언니 마음의 포커스가 금전이랑 일단 거기에 많이 놓여져 있으니까 일단 그 남자를 정리하겠다는 대답은 안 나오니까 내가 다이렉트로 물어봐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아, 진짜 충격이다 진짜. 내가 이래서 그러니까 그냥 진짜 진짜 그만둬야 되겠네. 정말로 접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언니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은 제자 생활을 해도 이 난관을 헤쳐가기 힘들어요. 왜? 왜냐? 왜냐? 가다 가다가 힘들고 가다 가다 쉬었다 가고 가다 가다 울고 가고 어? 가다 가다 외로워 갈땐 이길 못 이겨요. 할아버지 할머니를 원망하기 껍껍하고 바빠서 못 간다고요. 반반이었어요. 저는 그래도 같은 제자를 신명을 받았는데 반반의 마음으로 언니 던졌는데 마지막 질문이 나한테 하는 게 뭐야? 돈 때문에 신도한데도 함부로 내굴렸던 제자의 몸이 내 몸이었는데 할아버지를 내 몸이라고 하니까 내 몸에 뭐가 불통이 튈까 봐 겁나는 거예요? 언니는 제자를 그만둬야. 진심으로 하는 얘긴데 제자를 그만두시라고요. 신도한데 그럴 배짱은 있어도 내 할아버지를 마지막 끝까지 멋지고 가겠다는 배짱이 없고 내 한몸 챙기느라고 뭐 귀신이 들러붙을까 봐 걱정하는 당신은 신명을 모실 자격이 없어요. 미안한 얘기지만 없어요.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돌아앉은 것 같고 예, 다 떠서 이미 떠서 예, 뭐 맡겨봤자니까 그 자식한테 맡겨봤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? 예,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하시도록 예, 정리를 하시도록 뭐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서우면 뭐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정리를 잘 하시도록 뭐